시현 씨, 저 우찬 PD예요. 형!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여기? 귀여워. 요즘 틱톡 너무 재밌다. 하이보이 치는 거왜 이렇게 웃기냐? 시현 씨, 우울증은 괜찮으세요? 아니, 뭐, 괜찮을 때도 있고, 좀, 우울할 때도 있고. 그냥 제 방식으로 좀 풀어나가는 중이에요. 시윤 씨, 우울하신 거 맞아요? 왜요? 하나도 안 우울해 보이시는데요? 또선 넘으시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안 우울해 보이신다고요? 제가요? 네.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다안 우울한 게 아니에요. 피디님, 네. 저 진단서 끊었어요. 네? 저 진단서 받았다고. 무슨 진단서요? 우울증 진단서 받았다고요. 네? 그래요? 혹시 진단서 보여줄 수 있어요? 존나 실례네, 지금? 너무 무례한데?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보여주실 수는 있지 않나요? 찢어 버렸어요. 뭘, 왜 찢어버려요, 그걸? 내가 힘들다는 거를 물증으로 남겨놓은 느낌이잖아. 근데 컴퓨터랑 맥북은 왜 같이 켜두신 거예요? 맥북이 음질이 좋아. 여기 스피커가 있는데 스피커를 왜안 쓰시고? 그러니까 맥북이 음질이 좋아요. 스피커보다요? 그럼요. 맥북이 음질이 좋아. 비교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게 맥북. 시티팝 진짜 좋아. 이게 맥북. 네. 훨씬 좋은데요, 스피커가? 아, 들어봐요. 네. 훨씬 좋은데요? 이게 스피커. 이게 맥북. 스피커가 훨씬 좋은데요, 진짜로? 뭐가 좋아요? 맥북이 좋다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귀가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내가 소리 같은 거 진짜 스피커 신경 되게 많이 쓴단 말이야. 네. 맥북이 훨씬 좋은 거예요. 다시 들려줄게요. 이게 맥북? 네. 훨씬 좋아요. 아니, 억까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억까해? 이거 훨씬 좋구만. 아, 배고파. 요즘 건강 챙기는 게 트렌드여가지고 이렇게 좀 해먹으려고요. 왜 눈치를 보세요? 바나나를 칼로. 단면이 예쁘게 나와야 돼가지고. 혹시 안 드세요, 근데? 이게 나요. 이게 나요. 이게 나요? 그살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게 나요?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게 나요? 아, 시끄러워. 아, 다 봐가지고. 너네는 4대1 하잖아, 밑에서. 아, 근데 이게 뭐가 되게 쉽냐, 나.
언제까지 긁어 드시는 거예요? 혹시 배고프세요? 아 그게 아니고 우후! 그걸 혼자 다 드시게요? 옆도 혼자 못 먹는 점도 있어요? 진짜 죄송한데 네 뭐 국물 좀 버려주시면 안 돼요? 지금 뭐라고 쓰신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라고 적어놨어요. 살아있다는 게 고민이에요? 죽어있으면 고민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고민이 있는 또 시비 거는 거예요? 네? 저 진단서 받았다니까요. 그거는 제가 뭐 말을 한 거 저 진단서 받았어요. 귀여워. 이건 뭐야? 이건 또 뭐야? 혹시 계정은 왜 갑자기 비활성화하신 거예요? 왜요 또? 네?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뭐가 궁금한데 자꾸? 아까부터 되게 네. 사람 거슬리는 그런 어투 쓰시는 거 알아요? 아 그래요? 네. 저 진단서 끊었다니까요. 그 진단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진단서 끊었다니까요. 진단서 없으시잖아요. 찢어서 버렸다고요. 그냥 나가세요. 네? 나가세요. 지금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나가세요. 다음에는 좀 공부된 상태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